잘들 다녀오게. 떠나자. 예. 잘 들을게. 어서 애들 다녀오라고. 아버지. 아니. 대초와 꽃군이? 대초 같은 효자고 우리 집현전의 자랑일세. 어머님, 오이하여 이 먼 것까지. 자요. 어머니께서 먼 길 떠나시는 분들께 성별주를 권하고 싶다고. 내가 당군 백화주일세. 예, 예. 어머니, 고국을 떠나는 압록강가에서 이 백화주를 들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몸송이들 다녀오라고. 오미들의 하얀 머리카락, 자식들 기다려, 그리 됐구라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수양대군궁에 식객으로 있던 골라미가 소울을 떴다고 하나이다. 골라미가 소울을 떴다? 예. 그래? 어디로 갔다던가? 부담마에 체간상자를 싣고 명산대차를 주람하겠다면서 떠났다고 하오이다. 그 우리 공민군이 형의 하는 말을 들으니 북행길에 오는 게 분명하오이다. 그래? 양조에 서울에서는 길목을 지켰다가 그를 꼭 찾아야겠다. 예. 성산문이 저놈이? 어딜 가는 게야? 아,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저놈을 곱게 보내다니. 우리 처지에 할 수 있습니까? 글쎄옵시다. 분명 산문이 그놈이 금천 주막장례 집에 들릴 테지. 예, 그 제가 지켜준다고 하는 서윤단 계집도 만날 겸. 그럼 우리도 인사 차림을 해야겠구먼. 예? 그년에게 씨까지 뿌렸다고 하니 한 명이가 너무 무정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국순아, 지금 오세요. 이젠 정말 내 집을 떠날 셈인가. 그동안 아주머니 신세를 많이 졌어요. 뭐. 이제 내가 직무를 넘기게 됐으니 그만 폐를 끼치고 어떻게든 제가 키워보겠어요. 아, 그리고 이 거울의 회숙부님도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그렇다니 더 붙잡지 못하겠구만. 그 세종이 퍽 들었댔는데. 참, 이거 변변치 못해도 독선의 억감이라. 아니, 이야, 이런 걸 몰다. 마음뿐이야. 이야, 고마워요, 아주머니. 언니가. 별소를 다. 곱다나, 이 아주머니 내 집에서 몇 달 신세를 잘 지었다. 어서 인사드리라. 고마워요, 아주머니. 언니, 어서 집으로 가자요. 응. 빨리. 곱다나. 정서소가 있다는 주막에 들려봐야지. 왜? 정서연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은가? 아? 밤낮으로 구의 운명이 걱정스럽네.
하지만 중임을 맡은 이 몸이 사정에 사로잡혀 발목이 무거워질까 두렵네구려. 이 사람 근본 허방한 그 성이 어디에 버렸나. 잠깐 들렸다 보고 가세. 그럴까. 어머, 바로 이 집일세. 대인자. 아니, 다 이게 송학사님이 아니십니까? 그새 강용하셨어. 아, 이런 반가울 때라고야. 소학사님 이제 오시었구려. 예, 집현전에 신숙주 학사님이시오. 예, 선성원이 기드로 알고 있었사온데 이렇게 또 한 분의 명사를 모시게 되어 기쁘오이다. 나도 반가우이.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자, 어서 들어가면서. 그러세. 뭐요? 그러니 정소조가 집을 떠난 지 오래단 말이요? 송학사님이랑 떠나간 그날 그 한 명의 패당이 또 달려들었어. 뭐요? 한 명의? 주인장, 아무렴 조카가 죽기야 했겠소. 돌아올 때 다시 들리리다. 이 사람 가세. 아버지! 아버지! 서윤 언니가 왔어요! 아? 서윤이가? 언니가 왔어요! 어디? 어디? 서윤! 살아있어. 살아있어. 무정한 일, 왜 이제야?